다녀왔습니다. 응. 어서 가라. 엄마, 저칼로리 참치예요. 집에 두고 드세요. 그래, 고마워. 근데 집에 또 무슨 일 있어요? 할머니 기분이 언짢아지셨어. 삼촌 친어머니 때문이죠. 삼촌 요새 많이 힘든가 봐요.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도 마셔요. 그랬어? 부모님은 낳아주셨든 키워주셨든 한 분이면 충분한가 봐요. 그런 의미에서 전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?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서. 힘들어하는 삼촌 보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올라가서 삼촌하고 내려와. 네. 아이고, 어머니 기척이 없어요. 주무시는 건지. 어쩌죠? 주무시면 그냥 주무시게 좀 놔두세요. 한숨 주무시고 나면 화난 것도 좀 가라앉을지 모르잖아요. 아이고, 괜한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그저 어머니 속마 상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자책하지 말아요. 당신으로서는 정말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. 이거 지환이가 당신 주려고 사온 거예요? 저기 어머니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보고 올게요. 네. 삼촌 식사하시라고 얘기했어? 아, 예. 할게요. 안 주무셨어요? 그래. 혜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 애비 속셈은 뭐냐? 예? 아, 가는 김 먹었냐? 그 옆에 내 주유소 빌라에 들이자고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오. 그 애비 계산 속이 뭐냐 이 말이오. 계산 속이라니요? 아니, 뭔 생각으로 그런 꾀를 냈냐고. 어머니,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? 어, 그래요. 솔직하게 얘기해봐. 배고픈데 밥 먹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? 애비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 밥 먹어 마. 아까 얘기했던 게 다 사실이에요, 어머니. 혜진이가 안 됐어요. 그저 형편을 알고 보니까 딱해요. 친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혜진이가 그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어요? 아니, 그 몰랐다면 모를까? 안 이상은 목에 가시가 걸린 기분일 것 같아요. 가시 같은 소리 하고 있다. 지금까지 잘만 살았어. 아이, 그거야. 아니,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. 암튼요, 혜준이가 마음 편하게 살려면은 돈을 좀 해주든가. 네? 아니, 저 솔직하게 얘기하라면서요. 뭐냐, 계속해봐. 뭐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면은 혜준이가 잊어버리지 않을까. 아들 잘 낳아놓고는 참 팔자 고치는 내 편에는 따로 있었네. 그건 그쪽에서 싫다고 하더라고요. 염치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요. 그 입에 발른 소리를 믿었냐? 에? 그 옆에네 염치하고는 담 쌓고 세상 규경한 옆에네요. 애들 밥을 해주면요, 제가 월급을 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혜준이가 그 어른한테 그 마음 쓰는 일은 좀 없겠다 싶더라고요. 아니,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뭐하러 마음이 쓰이겠어요? 예? 또 그 어른도요. 예, 둘 다 쉬고 배부른데 아이 정 없는 아들한테 연인해 하겠어요? 저 혜준인 엄니한테만은 싹싹하잖아요. 저 그리고요, 엄니 생병 나시는 거 그거 볼 수 없어요. 그래서 차라리 옆에 두고 보시라는 것도 진심이에요. 엄니
저녁 드셔야죠. 예, 어머니, 아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녁 드세요. 앞장서라. 예? 저기 지금 당장 너 어머니한테 가자. 내가 결판을 내어고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. 응? 너 어머니가 기어이 네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지겠다면은 내가 너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.